속상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는 배달 노동자. 제가 배달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장사를 하다가 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 매출이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투잡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진짜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대기업에 다녔으면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사건은 지난달 17일 배달을 가는 길에 벌어졌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다는데요. 마스크를 잘 쓰고 있던 남성은 여성이 내리고 둘만 남게 되자 마스크를 내린 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배달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저렇게 행동했을까?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냥 무시했네요. 네. 마스크를 뭐 쓰고 대화를 하지 말아야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시만요. 잠깐 내린 건데 죄송합니다. 근데 마스크를 더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걸쳤어요. 아니, 본인. 마스크를 걸쳐. 내가 본인이나 다 나시라고. 마스크를 좋게 올리라고 하면 제가 올렸잖아요. 제대로 올리세요 지금. 감염되실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쏟아낼 말을 들은 남성은 갑자기 흥분하며 폭언을 쏟아내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이 처먹고라서 배달이나 하지. 아 뭐 이거. 어?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너무 심하네. 일찍 뛰시겠다. 배달하다가 어떻게 비웠는데 말하세요 진짜 저거. 너 뭐 학교 좀 나왔어? 나중 나왔어? 나 밀지 말고 나 너나 밀지 마 내가 밀니까 네가 밀니까 나도 미는 거잖아 그만하십시오라고 하면 나 그만해 에이 이렇게 소리 잘하시네 네 배달 노동자를 따라다니며 막말을 이어간 남성 폭언은 배달을 마치고 건물을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내가 계속 그만하라고 그랬는데도 약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사과를 하고 가라는 약간 그런 태도? 네가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한 건가? 아직도 남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배달 노동자. 그런데 당시 눈에 띈 특징이 있었다는데요. 바로 남성이 입고 있던 옷입니다. 나에 딱 거기 써져 있으니까. 네네네. 유명 대학교 잠바 같던데. 남성이 입고 있던 학과 점퍼를 보아하니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듯 했다는데요. 명문대학이 아니면 하대한다는 그런 진짜 내가 못 배운 건가 그런데 배달 노동자를 향한 폭언과 갑질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손님 공부 잘했어요 배달을 하셨어요?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공부 잘했어요 커버치라는 게 배달은 막 없거든요 계속 고속해서 받으니까 이 명문대에 다닌다 한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는 법 남성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걸 폭행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처벌시킬 수 있는 형사적인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배달 노동자를 향한 갑질과 폭언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 역시 존중받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향하는 돌봄이 그리고는 불도 켜지 않은 화장실 안에 아이를 홀로 둔 채 문까지 닫아버리는데요 화장실에 갇혀 아이는 한참을 울부짖습니다 고작 생후 10개월 된 아이에게 돌봄이가 보인 충격적인 모습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걸까요? 당시 일은 아이 엄마가 잠시 외출을 한 사이 발생했습니다 애기들 이제 좀 밥 먹겠다 하고 본 거예요 네. 그랬는데 내가 뭘 본 거지? 잘못 본 거 아닌가 하고 제 눈을 너무 심해 계속 되돌려 다시 봤거든요. 네. 밥을 먹지 않고 울기만 한 아이의 모습에 화가 난 건지 돌보미는 목소리를 높이더니 아이를 안아 화장실에 데려가는데요.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캄캄한 공간에 혼자 있게 한 돌보미. 이런 모습을 당시 실시간으로 확인한 부모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피스 공간에 갇힌다는 것 자체, 거기에서 아이가 입었을 어떤 정신적 피해까지 생각하면 이건 명백한 학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 아이를 맡기면서 너무나 신뢰했었다는데요. 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야. 이런 얘기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신뢰했어요. 정말 신뢰했어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죠. 4년의 경력을 가진 돌보미는 그간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과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평소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안방에 설치했던 CCTV를 그날만 거실에 내놓고 외출하게 됐다는데요. 이 돌보미는 CCTV를 의식해서인지 아이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동안 안방이 문까지 닫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 폭언까지 내뱉는 돌보미. 어머.
이런 일이 그동안 계속 반복됐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크다는데요. 혹여나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 속은 말할 것도 없죠.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은데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 후 자필로 사과글을 보냈다는 돌봄이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요. 이 돌봄의 위탁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학대라든가 어떤 그 연령과나 전문성 교육들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한 상황이었죠. 할 수 있는 징계가 여성과도 지침에 가장 큰 게 네, 6개월 활동 정지가 거어지거든요. 바로 그럼 정계 먼저 하시죠. 그렇죠. 현재 돌봄이는 6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 하지만 이 기간만 지나면 다시 돌봄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봤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분하죠. 분하죠.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아동학대, 돌봄이의 자격 및 관리 감독의 허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